she will be a doctor 하면 teacher 하면은 그녀는 선생님이 될 것이다. 그 돼지는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면 돼지의 상태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How is the pig? The pig. 안만 길어봤자 오케이. 그것은 어떤가요? 하고 싶었으면 그것은 그 돼지가 어떤가요? 말고 그것은 어떤가요? 라고 묻고 싶었으면 How is the it? The pig이 it이라며 The pig이 it이라며 How is it? 그게 어때요? 라고 묻고 싶으면 How is it? 오케이. 뚱뚱하답니다. 그렇죠? It is fat. It's fat. Okay. It is fat. 자, 그러면 fat은 뜻이 뭐고? 뚱뚱한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Okay.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당연히 어떤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It은 뭐 대신 왔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요? How is the pig? How? 얘가 how가 돼서 앞으로 가고 Is it? 그렇죠. It is fat. How is it? It is fat. 계속해서 그 돼지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How can the pig be였죠. How can the pig b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돼지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How can the pig be? How can the pig be? 그랬더니 열심히 운동하면 날씬해질 수도 있을 거야. 그렇죠. 뭐라고요? It can be thin. It can be thin. 그래서 thin은 무슨 뜻이니까? 날씬한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또 똑같이 어떤이죠? The is은 뭐 대신 왔어요? The pig 대신 왔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How is the pig? 라고 물어봤나요? 그러면요? 오케이. 오케이. 이 앞에 뭐라고 질문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거는 how가 돼서 앞으로 가고요. How can it be? 하지 않았나요? How can it be? How can the pig be? 네, 뭐 배우고 있는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자,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다고? How can the pig be? How can it be? It can be thin. 오케이. 그 다음 우리가 언제 차를 마실 것인가요? 라는 표현 뭐부터 만들어봐요? 여기서 누가 나는? 우리가 마실 것이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We can drink. Okay, 그래서 민준이는 가서 양념 위라고 캔이 무슨 뜻이 차이가 나는지 생각해서 오세요. 그러니까. 오케이. 캔하고 윌은 양념 종류가 다르니까 뜻도 다르겠죠.